떨어지고 깔리고 각종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안전사고. 한해 부산에서만 5, 60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이로 인한 경제 손실액이 부산시 한해 예산과 맞먹는다고 하는데요. 류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남구 감만동의 한 제강 공장에서 유압기 점검 작업을 하던 작업자 48살 A씨가 갑자기 떨어진 유압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노동청 근로 감독 결과 안전 조치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일부 드러났습니다. 작업 능력이 우선 일반 기계에 대한 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없더라고요. 즉각 작업은 중지됐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뒤에야 다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말엔 아파트 승강기 작업 도중 작업자들이 끼거나 떨어져 숨지는 등 각종 산업재해가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53명. 점유율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6번째. 특광역시 중에선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지난 2018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은 25조 1,7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는데요. 올해 부산시 전체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전체 사망자의 69%가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건설업에서 47%, 사망 원인으론 떨어짐이 3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후진국형 산업재해 양상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이런 후진국형 산업재해를 먼저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주로 원인이 되는 게 이제 건설업 중에서 추락. 그다음에 제조업에서의 끼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이제 그 패트럴 점검을 강화하고 제대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또 인식 개선도 중요합니다. 고위험 작업에 투입되는 하청업체 작업자 사고가 잇따르면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 이른바 김용균법은 사고 위험이 높은 일부 건설 장비 등이 빠졌고 처벌 하한도 정해놓지 않는 등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결국 장기적으론 처벌 강화와 함께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투자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